이틀 전에 샀던 거지. 너 사무실? 아 여기야. 너 여기 산 거야? 나 여기 와봤는데. 여기 너무 좋아. 너 작업 어디서 자? 잠은? 잠은 집에서 자지. 그림도 이쁘다. 저거 뭐야? 저거 나 뮤비 때 썼던 거야. 아 진짜? 누가 만든 거야? 받았어. 아, 그건가? 우리 저번에 우연히 만났을 때 찍었던 템로그? 연예인 라비씨. 여기 라비의 사무실입니다. 네, 저희 라비. 사무실이자 작업실. 사무실의 작업실의 사장님이시자 아티스트이시자 저의 친구님이시자 오늘 호스트. 그리고 템로그의 가장 최다 출연자이시자. 네. 템로그 저 말고 또 누구 나왔어요? 아니요, 누구 안 나왔어요. 진짜 나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우연히, 나왔어요. 우연히 만나서 나왔는데 오늘 또 나오게 됐습니다.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네, 게스트를 확대해보는 시간 라비스크로서 9화입니다. 드디어 이분이 오셨습니다. 그룹이자 솔로로서 그 누구보다 오랜 시간 빛나고 계신 태민입니다. 어디로 인사해야 되죠? 이제 안녕하세요, 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월드스타 등판. 저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 출연하게 됐네요. 오늘 기대가 되고요. 네. 아무튼 라비스 클로즈업 시즌 1의 가장 레전드 팬이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클로즈업을 해볼 건데요. 네. 태민 씨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했고요. 랩스클로즈업과 저와 뭐 태민 씨 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 앨범 다들 정규 앨범 3집 낱낱이 뜯어가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좋대 고아를 해주세요. 아 좋아요. 아 좋대 고 해주세요. 좋대 고 아니고 좋아요. 그 구독 알림 설정해서 좋대 고아. 아, 좋댓구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좋았다. 알찼다. 좋았다, 좋아. 다행이다. 이제 뭐해? 뭐가 고마워, 내 곡. 이제? 나 다음 편 또 찍을 때. 응. 다른 사람? 아, 그렇구나. 야, 나 진짜 옛날에 이런 방송 마이크 갖고 간 적 있어. 집에 갔지? 어. 이거는 뭐 마무리 안 해도 돼, 너 멘트? 어, 이건 안 끝, 이건 평생 끝나지 않는 거야. 햄록. 강아지 소리 났어. 여기 있어. 오호. 너도 한번 방송 타자. 너의 이름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순돌이에요. 순돌이에요? 네. 순돌아. 원식아. 아, 사진 여기서 찍어? 사진 여기서 찍어?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엽지? 어. 걔들은 날 좋아해. 왜냐면 내가 좀 비슷하거든. 집에 닮았네. 말티푸야. 말티푸. 말티즈푸들? 어. 뚱뚱이야. 뚱뚱이. 아이고, 좋아. 귀여워. 신화력 짱이지, 맞냐? 손. 귀여워. 옳지. 이제 그래, 그렇지. 흐쯔쯔. 됐다. 오늘 템로그, 라비랑 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라비의 인터뷰를 제가 또 했는데 네. 라비스 클로즈업입니다. 라비스 클로즈업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그리고 다시 보기까지. 다시 보기까지? 네. 그리고 아, 나중에 볼 영상 저장 거기 저장까지 보관함에 네. 오프라인 저장까지. 네. 네. 이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찍네요. 그냥 이렇게 막 찍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네. 저 우리 여기 웃는 거. 오늘 진솔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는 그래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은데, 라비 씨는.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약간, 저 다 잘린 것 같습니다. 아, 미안.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네. 라비스 클로즈업 레전드 편. 진짜요? 오늘 뽑을 수 있지 않나. 와 제발. 왜냐면 조금 진지하면서도 재밌는 얘기가
그러니까 냉탕 온탕을 잘 오갔기 때문에 네, 몸이 찌릿찌릿하네요. 진짜네. 어, 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이거보다 원래 찼다가 뜨거웠다 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재밌었습니다.